춘천에선 오늘부터 파워 태권도 세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파워 태권도는 과감한 공격과 빠른 경기 진행이 특징인데요. 이 대회는 앞으로 2주 동안 이어질 세계 최고 수준의 태권도 축제의 서막입니다. 현장 소식을 이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쉴 새 없이 발차기를 주고받습니다. 끊임없이 주먹도 날립니다. 실전 격투기를 연상시킵니다. 기존 태권도 경기보다 공격력을 훨씬 더 중시하는 파워 태권도입니다. 점수도 바로바로 뜨고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좀 보기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재밌었고 약간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나고. 기존 태권도 겨루기는 타격에 성공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지만 파워 태권도는 200점 만점에서 점수를 깎아내립니다. 반칙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경기를 해도 점수를 두 배로 깎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전자호구는 타격을 당할 경우 압력을 감지합니다. 일정 강도 이상의 압력이 감지될 경우 점수가 차감됩니다. 이번 대회엔 우리나라와 이란, 모로코 등 6개 나라에서 선수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태권도 종주국에서 승리해 세계 최강임을 입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We always dream to do taekwondo in Korea. And when we stayed in Cote d'Ivoire, we trained to be here in Korea to do taekwondo. 춘천에선 파워 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태권도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보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엔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태권도인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